안녕하세요. 이번 주는 좀 더 빨리 찾아왔죠? 이제 곧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더 이상, 정말 더 이상 혼자이고 싶지 않은데 또 이런 시즌에 더 쓸쓸해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도 조금 더 따뜻하게 이렇게 세트를 꾸며봤고요. 따뜻해 보이나요? 그리고 저도 혼자 하기에 좀 쓸쓸해서 제가 오늘은 제 친구를 한번 불러봤어요. 궁금하시죠? 우리 이정미 씨라고 정미 제 친구인데요. 혜란이란 친구랑 모임에서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사실은 상담실로 제가 한번 찾아갔어요. 선생님과 환자로 만나서 네 그때 얘기를 터놓고 하면서 친해졌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여린 정미랑 함께 얘기를 같이 나눠볼게요. 크리스마스 때 뭐 하실 거예요? 저는 뭐 가족과 함께 가족과 함께 특별한 약속은 없고 가족이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? 크리스마스 때?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있긴 한데 뭔가 허수아비 같은 존재? 투명인간 같은 존재가 한 분이 계시고 뭐 크리스마스 때 꼭 행복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크리스마스 때 왜 나만 외로운가? 크리스마스는 왜 항상 이렇게 쓸쓸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친구들이 보낸 고민들 좀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.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제 처지는 왜 초라할까요? 크리스마스 날 이벤트가 있는 날 약속이 없는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. 약속을 사실 크리스마스 때 다 갖기 어렵죠. 아니,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게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가 살던 날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꼭 갖다 줄 수는 없거든요. 근데 이제 마치 그날이 되면 완료 시점처럼 나한테도 선물이 와야 되고 나도 뭔가 행복이 완성됐었어야 맞아. 되고 네.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럴 일이 없잖아요. 내가 집에 있으면 되게 바보가 된 것 같아. 나만 되게 루저가 된 것 같아. 혹은 그래서 나는 자존감이 떨어져. 이런 느낌을 받는 게 그러니까 행복하라고 만든 시즌인데 그때 더 사람이 남의 행복에 더 불행해지는 것 같은 느낌? 네. 크리스마스 인스타그램 보면 안 돼요. 아 맞네요. 그거 중요하고요. 보면 안 돼요. 인스타그램 올리는 사람들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안 올리거든요. 그러니까 나만 외로운 게 아니고 사실은 다 똑같이 그냥 원래 그 상태인데 크리스마스 때 행복한 사람들만 부각이 될 뿐이다. 맞아요.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머릿속에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행복 강박이 더 커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더 외롭고 슬프게 다가오기 쉬운 것 같아요. 행복 강박. 행복 강박. 크리스마스의 행복 강박을 버리자. 작년 이맘때쯤 헤어졌는데 요새 자주 생각나네요. 아니 근데 그거 알아요? 추억할 남자가 없다는 것도 되게 슬픈 거? 아 왜 그래요 진짜? 진짜 더 슬프게. 아니 아무도 기억할 남자가 없고 추억할 남자도 없고 이것마저도 되게 좀 슬픈 거? 맞아요. 그러니까 근데 약간 청춘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? 그 추억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때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게 사실 그 약간 그 우리 슬픈 영화 보고 나면 마음이 되게 이 감동받으면서 이 짠하고 이 벤틸레이션 된다고 하죠. 되게 정화되는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어떤 슬픈 추억이 막 그 생각하면 뭐 너무 분노가 오르고 이런 건 안 되지만 약간 이 아릿한 추억이 있는 거는 사실 되게 살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추억이 없는 게 오히려 마음의 재산이라고 생각해요. 맞아요. 아픈 추억이든 좋은 추억이든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사실 추억밖에 없잖아요. 이 아픈 기억도 사실 돌아오면은 아프긴 했지만 나한테 굉장히 행복한 지나고 보면 또 되게 다 괜찮은 것만 기억나죠. 아름다운 추억이었다? 그것도 괜찮아. 롱디 커플의 크리스마스는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? 역시 이것도 평일 같았으면 중간에 하루 쉬는데 뭘 오냐. 괜히 크리스마스가 사람을 안 오면은 서운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약간 역효과, 역작용인 것 같기도 한데요. 당연히 이날은 또 붙어 있어야 되고 의미가 있어야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커플들이 의외로 싸우기도 쉬운 날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도 크리스마스 때 너무 큰 기대치를 보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하거든요.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사실 근데 크리스마스에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날이라고 막 뾰로롱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. 그쵸. 사람이 변하는 건 아닌데 거기에 미치지 못할 때 내가 좀 실망하는 거, 내가 좌절하고 실망하고 관계에 뭔가 좀 이렇게
뭐랄까요? 상처방. 크리스마스에 좀 오히려 상처가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현실에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현실에 산타는 없는데 자꾸 내가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좀 받아가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왜 연말에 뭔가를 완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? 되돌아봤을 때 나는 발전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야. 내가 거기에서 뭔가 이뤄내지 않았으면 나는 제대로 살지 않았다. 또 한 해를 뭔가를 완수를 못했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.